아시죠 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불러주세요. 언니 몇 년 어떻게 살았어? 몇 년 동안? 최근 5년 되게 힘들었어요. 그죠? 네, 많이 힘들었어요. 모든 게 그냥 엉망이야. 다 뒤집어지고 엉망이고 네.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그렇다고 내가 뭐 잘못을 해서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누구한테 무슨 응? 모두 감정이 나빴던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보니까 뭐 폭풍은 거의 다 지나갔대. 맞죠? 끄트머리 조금 그러니까 거의 다 지나갔다고. 거의 다 지나갔고 결혼은? 했다가 이혼했어. 얼마 안 됐어요? 네. 그게 해결 안 난 거야? 아니요, 이제 그거는 10월 달에 다 정리가 됐어요. 됐어요, 이번에? 네, 10월이에요. 그 5년이 한 20년 산 것 같아. 네. 그 5년이란 시간이 20년을 살았던 기간보다 더 크다 그래. 우울하고 이런 건 없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강아지가 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계속 떠나는 느낌? 떠난다, 떠난다는 것도 있는데 뭔가 정리가 되는 네. 네, 정리가 왜냐면 이제 내가 뭐 좋았던 사람도 있고 싫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별로였던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속 까진다 그래요, 사람이 자꾸 속 까지고 정리가 되고 근데 나는 또 외롭고 쓸쓸하고 네. 가만히 있으면 울먹울먹 해야 되고 같이 쓰지, 나 눈물 나올라 그래. 뭐 따로 뭐 약 드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의지로 이겨보려고 버렸어요. 근데 올 곱이 넘고 내년 봄 되면 좋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나고 저 사단이 났잖아. 지금 내가 보니까 막 여러 가지야. 네. 그냥 막 빵빵빵 터졌대. 네. 맞지? 네. 빵빵빵 터지면서 내가 이 정신줄을 잡고 있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 언니. 진짜 죽고 싶었거든요. 진짜 완전 바닥까지 벼랑 끝에 완전 가서 완전 처박혀 있는 격이야. 아, 의지할 데가 없어, 이제. 네. 의지할 데가 없고 어디 기댈 데도 없고. 혼자 서 있어야 돼. 또 믿을 사람도 없고 믿고 싶은 사람도 없고. 아프고 이러진 않았어? 아팠어요. 어디 아팠어? 담낭석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암 막 시작된 항암치료 이런 건 아니고 암이 막 시작되니까 조금만 더 늦었어도 암이 됐을 거예요. 고비 잘 넘겼다. 편두통 없어요? 있어요. 편두통도 있고 속은? 울렁거리고 이런 건 없어? 불편한 것도 있고 어쨌든 기운이 하나도 없어. 네. 맥이 이제 다 빠져갖고 껍데기만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고비를 넘어오느라고 진짜 많이 썼고 본인이 그만큼 강해지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앉아있거든. 근데 얼굴을 보면 지금도 근심이 걱정이 너무 많아. 그때보다는 조금 낫지만 고비가 참 그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터지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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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어떻게 살아서 버티고 나가겠는데 5년 안에 너무 많은 게 속같이 오니까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아씨 눈 떴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커요? 네. 엄청난데?
믿음이 없어요. 어, 그것 때문에 언니가 더 힘들었어. 네. 돈이고 지랄이고 다 떠나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멘붕, 어? 그런 어떤 배신, 이런 믿음, 모든 게 그냥 다 깨져버려가지고 언니가 그게 엄청 힘들었을 거야. 솔직히 지금도 없어요. 크게. 믿고 싶은데, 머리는 믿고 싶은데 마음이 안 가. 안 돼. 안 가. 가지도 않고. 강하다면 강하고 여리다면 한없이 여린데 본인이 그걸 다 가지고 있어. 강한 면과 굉장히 또 여리고 약할 때 또 엄청 약하다고. 근데 그렇다고 내 사주가 어떤 의지가 없이 살던 사람이 아니야. 어? 어떤 항상 뜻이 있고 이렇게. 그리고 주변 관계에서도 내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틀어질 일을 한 건 없거든. 네, 제가 잘못한 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남들이 나를 공격해 온 거지 내가 그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해를 주려고 했던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와 그냥 폭풍이다 폭풍 폭풍에 확 뭐 쓰나미가 와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대 맞아? 네 서럽다 네 너무 서럽고 억울하고 미치고 진짜 미치겠어 언니 정신 안 놓고 지금 살아있는 게 신기해요 내가 볼 때는 어, 이거 이겨내기가 되게 어려웠을 건데 오죽하면 살아생전에 이제 저희 증조할머니가 저를 너무 예뻐하거든요 할머니가 꿈에 나오셨어요 애지간이 힘들어도 나오시지 않는 분이 아가 힘들었다고 안아주시는데 아이고 참 할머니가 오래 살았어? 할머니가 한 일흔 몇 가지 증조할머니가 이렇게 사셨던 것 같은데 살아생전에 너무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힘들면 보고 싶어요. 근데 최근에 강아지도 보냈거든요. 근데 안락사 놓고 고민을 했는데 아이가 스스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운데 너무 미안하고 와. 지금도 너무 보고 싶고 왜 내가 사랑한 사람들 다 떠나고 그러는지 맞아. 근데 평소에 꿈을 좀 꾸세요? 네 많이 꿔요 좀 희한한 꿈도 많이 꾼다 그러는데 네 일반인들이 꾸는 꿈도 아니고 좀 예지몽 같다고 해야 되나? 김영삼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뽑고 네, 외가 쪽이 네. 이런 줄이 있는데 외가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가 꼭 뭘 해서가 아니라 이런 우리 비슷한 그런 약간 신의 기운? 그런 게 좀 쎄 아, 우리 이모 시어머니가 지금도 이제 할머니세요. 아흔이 넘으셨는데 그러니까 무당 일을 하세요. 이모 시어머니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네. 언니네 집안 줄기가 이 조상이어도 약간 신의 기운으로 이렇게 좀 들어와요. 그래서 꿈도 남다르고 감정 기복도 좀 심하고. 어깨는 안 아파? 아, 여기 좀 많이 아파. 아프지? 이게 일종의, 약간 이 신의 기운을 받기 때문에 몸으로 약간 그런 표식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어쩔 땐 되게 찌뿌둥했다가, 어쩔 때는 머리도 막 아팠다가, 그리고 막 감정도 막 이랬다가, 어쩔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가, 그리고 막 입도 막 이렇게 바짝바짝 마르고 막 그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 같으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어떤 신령님의 약간 그런 기운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내가 좀 그런 기운이 있어요. 여기 오기 전에 네. 다른 데서 전 안 봤어? 한참 오래됐어요. 작년인가에 한번 봤고 이렇게 보러 다니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거의
뭐 이상한 소리는 안 하고? 딱히 들은 건. 작년에 봤어도 속이 후련하지도 않았어. 하나도 맞추면 다 봤어요. 그니까. 네. 그 보고 나서 뭐 또 봐야지 이런 생각이 없었대야. 네. 어차피 힘든 거. 어? 그냥 버티자. 내가 그냥 이렇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올해 기운이 작년보단 좀 낫고, 이제 내가 이제 약간 마음을 좀 더 다스려야 되지만, 내년 기운은 또 좋아요. 내년 기운은 좋고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 몇 년을 이렇게 버텨온 것도 참 대단한데,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언니가 앞으로 가면서 더 힘든 일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돼. 대신 내가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산다고 보시래.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또 생겨. 근데 해가 바뀌고 내년에 이렇게 중순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또 주변에 생겨. 근데 언니가 마음을 열기가 힘들어서, 근데 하나씩 생긴대. 하나씩 생기니까 조금 가려서 볼 필요도 있지만, 아무튼 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거의 다. 근데 이게 막 감정 기복이 장난이 아니네. 딴 사람 같으면 지금 정신병원 들어가 있어야 되니? 그래서 뭐 지금 일을 뭐 새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작년에 치킨집 오픈해서 지금 하는데, 지금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 그 건물이 주인이 자꾸 짜증나. 네, 뭐 설정을 걸고 자꾸 그래서 불안해요 사실은. 짜증나. 좀 정확히 하는 부분이 없어서 가게를 옮길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봄에. 네. 봄에 움직여. 봄에요. 봄에 가면 자리가 좋은 자리 나온대. 봄에 가서 좋은 자리 나오고 한번 떠야 돼. 그리고 이제 제가 이혼을 하고. 저도 제 2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살지도 되게 궁금해요. 되게 많은 시련이 많아가지고. 당분간은 그냥 내가 여기서 더 막 뭐를 막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환경에 그것만 이렇게 잘 1, 2년을 잘 끌고 가시래. 1년, 2년을 끌고 가시면, 그렇다고 사업운이 없고 장사운이 없어서 힘든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도 올보단 내년이 낫고, 뭐 내년보단 또 후년이 낫고 차차차차 이렇게 나지거든. 마음도 안정되니까 내가 와서 1, 2년만 내가 정신 딱 정신줄 잡고 그렇게 가시면은 금전도 그렇고 또 어떤 새로운 연들이 생겨. 새로운 사람들 대신에 언니한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신경 써주고 걱정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제가 이제 이혼을 하고 한 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지금 그 친구한테 많이 의지는 해요. 정신적으로. 그 친구는 저한테 결혼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솔직히 딱 세워진 게 없거든요. 뭐 이렇게 확 내키고 이런 게 아니야. 왜냐면 내가 지금 마음도 다 못 잡은 상태에서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건 좋은데 그런 생활을 꼭 굳이 당장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내가 봤을 때 1, 2년을 잘 그냥 이렇게 보시고 그쪽에다가 이렇게 막 꽂혀갖고 이런 저기도 아닌데 뭐 지금 보니까. 그냥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세요. 아직은 일러.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또 뭐가 확 달라지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야. 인간이 싫다. 사람이 싫다 소리가 절로 나와 입에서. 그래서 자꾸 동물들한테 참 좋아요. 그 아이들은 저를 배신을 하는. 그래도 보면 언니가 생활력도 있고 이렇게 뭐 강단도 있어. 있는데 지금은 내가 현재가 좀 많이 약해진 상태지만 그래도 언니는 어디 가서 뭐를 해서 먹고 살아도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해도 돼. 대신에 아무튼 사람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지. 그래서 자꾸 혼자가 되려고 하나 봐요. 근데 또 너무 혼자여도 사람이 혼자 어떻게 살아. 근데 자꾸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오는 게 두려워요. 그치. 나는 겉으로는 막 이렇게
이렇게 지내는데 내 깊은 내 속 안에 있는 나를 꺼내서 보여주지 못해요. 그치. 그게 가족이 되어도 내 깊은 속을 보여주기가 힘들더라고. 언니가 이렇게 힘든 거를 누가 알겠냐? 어? 언니는 알지. 본인만 알지. 누가 아냐? 하다못해 친구들이 있어도 그래 그래 말 한마디면 끝인데 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진짜. 눈물 나올라 자꾸. 근데 다 끝났어. 이제 거의 다 끝났고 내년 봄쯤이나 해가지고 한번 자리를 옮겨요. 그러고 나면 새 터전에서도 괜찮다 그러고 터도 괜찮은데 가실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어떻게 뭐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 드라마, 어? 한편의 드라마. 야, 남편하고는 아예 그냥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또 걔는. 어? 내 입에서 막 욕이 나와. 내 말 틀려? 그 사람도 아니다. 응?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그랬어요. 응. 와, 같이 살기도 힘들었겠다. 그래서 어쨌든 좋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어요. 응. 노력했고, 그래서 그 집 뭐 살 수 있게끔도 해줬고. 응.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걔 이거 아니야? 정신병자 같아? 왜 그래? 지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한테 다 놓고 쉬어요. 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잘못한 것도 모르고 미안한 것도 모르고 난 복장 터지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자기 생각만 하고 그러고 사나 그래 그 사람 보고. 그런다고 뭐 지가 잘나가지고 개뿔이나 어? 잘났으면 잘났으니까 그래도 잘나서 그런다 하는데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거든? 아니야? 그런 사람이 왜 언니한테는 그렇게 그 지랄을 하냐? 미치겠다. 나가서는 엄청 좋은 사람이야. 네. 어? 그 사람 언니가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언니 보고 이상하다 그래. 네. 어. 다들 그래요. 어. 걔 완전 언니 두 얼굴이야. 이중 인격자에다가. 어? 근데 네. 응. 네. 잘 헤어졌어. 진짜. 언니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 안 그래? 네. 그래도 내가 언니가 그래도 금전복은 있어서 뭐 앞으로 뭐를 하든 조심조심해서 잘만 가면은 언니 먹고 사는 건 괜찮아. 1, 2년만 잘 버티고 또 잘 가다듬고 막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하나씩 열리고 또 하나씩 이렇게 살 길이 생긴다고 하시네. 근데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게 그냥 꿈이었다면 그냥 한 번에 잊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여기 박혀가지고 지금 이걸 빼내지도 못하고 아 머리 아파 죽겠네. 언니랑 같이 있을까 봐 머리가 아파 죽겠어. 건강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응. 소홀히 한 분이고요. 어. 건강을 언니 앞으로 한 4년 5년은 건강 잘 챙기셔야 돼. 안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힘들어. 앞만 보고 살았더니 결론은 볼 걸 안 볼 걸 다 보고 이제 와갖고 진짜 사람 죽겠다. 아유. 남은 게 없어요. 돈도 사람도 남은 게 없어요. 아니야 그래도 다시 일어나. 다시 또 일어나. 다시 또 일어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 응? 오방기를 하도 뽑았더니 이게 고장났네. 다시 또 일어나고 1, 2년만 잘하세요. 그러면 돈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근데 주변 정리가 잘 된 것 같은데 나는? 외려? 네 좀. 지나고 보니까 그 내가 그때는 힘들었어도 주변 정리가 차라리 잘 된 게,
잘 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야, 대박이다 인간들 진짜.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그렇게 그러냐. 와 무섭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야. 내 마음하고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어. 네. 어, 내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야. 무서울 정도로. 근데 그래도 언니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금전도 괜찮고 지금 만나는 사람도 사람은 착하네. 그렇다고 언니한테 크게 바라는 것도 없어. 선하고 그냥 좋은 버팀목처럼 옆에 그냥 그런 사람으로 두셔도 돼요. 뭐 이렇게 막 머리 굴리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언니 힘들었던 만큼 진짜 살 마음으로 살아라. 어차피 다 지나간 거 털어버리고 이제는. 지금도 꿈 꿔요? 요즘에도? 네. 머리는 똑똑하고. 머리 똑똑한 말이야 본인이. 머리도 똑똑하고 절대 남한테 실수 안 하고. 네. 내가 손해봐도 손해보지 본인은 남한테 네. 손해 절대 못 끼치는 사람이야. 네. 어? 내가 밥을 굶어도. 인정이 많네. 그치? 인정이 많아. 그래서 또 되게 여리다. 강한 것 같으면서도 여리다. 네. 근데 돈이야 벌면 되고 어? 사람이나 저기 해서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으니까 괜찮아. 궁금한 거 뭐 있어? 아 근데 이게 후유증이라고 그래야 되나? 와 여기가 막 미치겠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남들과는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게 될지. 평범하다면은 조금 그렇고 덜 평범하지만 내 사주 팔자도 그냥 먹고 노는 사주는 못 돼. 어? 뭐라도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는 뭐 혼자지만 그래도 앞으로 할 일이 많아. 어? 근데 이제 금전으로는 언니가 이제 뭐 벌어야 되지 이제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벌고 또 벌고 돈이 이렇게 자꾸 벌어지는 돈이야.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안 그러면 뭐 진짜 무슨 뭐 어? 어디 가야지. 근데 지금 그런 운은 아니거든. 다시 들어오는 운이. 그래서 괜찮아.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런 공부를 이거 하면서 우선은 뭐 자본이 있어요.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대학을 졸업했는데 다른 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공부를 더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아니면 하여튼 공부 쪽을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이제 그런 생각도 있어서. 그치 본인은 원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사주야. 원래 근데 공부운도 그렇게 안 따랐었거든요. 노력한 거에 비해서 많이 안 따라줘서. 근데 늦게 하는 공부라도 괜찮대. 늦게 하는 공부인데 어떻게 보면 늦는 공부래. 근데 늦게 하는 공부라도 괜찮대. 근데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이잖아요. 네. 뭐 그걸 해서 내가 뭐 어디 뭐 어? 국회 갈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근데 그거를 안 하면 본인이 계속 머리에 자꾸 생각이 들어. 네. 그 아쉬움 네. 막 이런 게. 그래서 공부는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고 내년부터는 그도 5월부터는 그도 바빠지면서 좀 모든 게 조금 편안해지는 시기가 그때부터 이렇게 쭉 올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쪽이나 이런 공부를 해줘도 괜찮을까요? 괜찮지. 괜찮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막 이렇게 바쁘게 활동적으로 막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일을 해야 돼. 네, 근데 이제 혼자 일하는 거 더 좋아요. 누군가 같이 모여서 지금 가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해. 나 혼자 단독으로 하는 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뭐 부동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 네. 식구들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아. 그렇지 않아? 원래 외국 나가서 살든가. 그러고 싶었어요. 외국 나가서 살든가. 거기서 이렇게 지내든지. 원래 그랬어도 괜찮거든요, 사주가. 사주가 또 세기도 해, 팔자가. 그래요? 팔자가 세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래도 나쁜 저기는 이제 없어. 없으니까 건강만 잘 챙기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뭐 이제 더 이상 뭐 크게 이런 거는 없으니까 다행이지. 더 있으면 죽어요, 저. 술은 먹어? 네, 마시는데 뭐 자주 마시지는 않아요. 근데 간 신경 써야 돼서 물어보는 거야? 네? 간. 간도 신경 써야 돼. 몸 좀 챙겨, 몸 좀. 뭐 또 하나 꽂히면 또 그거 막 해야 되고. 네. 성격이 그 막 다 이렇게 해봐야 되고. 네, 깔끔 끝내야 돼. 뭐가 안 그러면 다리 뻗고 못 자. 네. 자꾸 그 생각이 나고. 성격 자체가 또 예민하면서 섬세하고 꼼꼼하고. 근데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 일을 하든 간에 언니 까탈스럽네. 본인? 그지? 네. 안 피곤하냐? 피곤해요. 피곤하겠어. 대충은 못해요. 그러니까. 어휴. 대충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안 돼. 마무리를 끝까지 다 해서 봐야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구나. 아휴. 이제 고생, 뭐, 맘고생, 뭐, 이런 막 어려웠던 거, 이런 거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더 이상 뭐 뻥 터질 일은 없어. 그럴 일 없으니까 언니 마음 굳게 먹고 지금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다스리고 해서 하시면 좋아요. 기운 내라 그러신다 자꾸. 힘낼게요. 이제 울지 마. 이제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하다 보면 막 눈물 날라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 방송만 하시면 엉엉 울어야 될 판이야. 지금 얘기하는데 자꾸 막 이게 막 뭐라 그러지? 복받친다 그래야 되나? 막 이게 막 확확 올라와가지고. 아무튼 기운 내셔서 잘 돼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 궁금한 거 없어? 네, 없어요. 용기 내세요. 네. 알겠어요. 들어오시라고 우리 다 찍었는데? 저희 다 찍었어요. 네. 끝났어요? 네. 차가 없으면 안 되지. 네.